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보건직, 그리고 의료기술직, 뭐 보건연구사, 보건진료직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안진아 교수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제가 이제 강의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과목에 대한 이제 전체 강의 커리큘럼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공중보건이랑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다 알아보고 왔겠지. 뭐 제가 구구절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사람이고 뭐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서 강의를 했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의 실력을 얼마나 빠르게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수험생들이 되게 이제 야무지고 똑부러져서 그냥 강의 선택 안 하고 누가 좋대더라 뭐 광고 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그 뭐 이렇게 OT 영상이라던가 강의 영상, 샘플 강의 영상 같은 거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하다, 맞다라는 강의 스타일을 찾아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뭐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좀 민망해. 그런 거 별로 자기 PR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강의에 대한 얘기 위주로 좀 할게요. 우선 제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이 직렬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전공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의 직렬들이 이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을 보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보건직 공무원들. 자, 보건직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 보건행정 두 과목이 모두 전공 과목으로 들어갈 거고요. 의료기술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만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자, 보건연구사 선생님들이 이제 제 수업을 많이 듣는데,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건 뭐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연구직 공무원, 그래서 이제 7급, 6급, 고 사이 정도 되는 직급이고, 거의 이제 한두 지역 빼고는 다 석사 이상 지원이 가능한 직렬이에요. 그래서 저희 보건직이나 기술직 준비하시던 분들이 제 수업 듣다가 연구사 도전해보고 싶어 해서 석사 이후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직렬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보건학이라는 게 그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보건학이 사실 공중보건이랑 보건학이 같은 과목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범위가 넓어서 보건행정 파트가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보건행정이 이제 제가 책이 두 권으로 되었는데 1권까지만, 공중보건과 보건행정 1권까지만 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방역직은 이제 급수에 따라서 7급은 보건행정도 보고 9급은 이제 공중보건만 보고요. 보건진료직 같은, 이건 또 뭐야 싶죠. 이거는 그 우리 수업 듣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농어촌, 그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병원 한번 가려면 버스 타고 한두 시간 가야 돼. 그런 시골에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를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공무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렬이 이제 보건진료직이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는 간호사만 응시가 가능한 직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수업을 듣게 되실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합격 후기는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대방고시 학원이면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먼저 찾아봤을 거고, 제 수업을 듣고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고 합격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죠. 그래서 찾아보셨을 텐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선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제 수업뿐만 아니라 어떤 수업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좀 안 맞더라도 맞춰가면서 믿고 공부하세요. 어차피 돈 냈잖아. 근데 만약에 한 번, 두 번 들었는데, 아, 나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환불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위약금이나 이런 거 아깝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나랑 강의 스타일이 이건 너무 안 맞다. 나 이 강의 진짜 못 듣겠다. 설사 그게 제 강의여도 그렇다면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도 되나? 환불 되게 잘해주거든요. 깔끔하게. 정말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정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해주는 되게 착한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라면 저는 빨리 환불을 해드려라. 왜냐하면 시간을 뺏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수업의 내용을 믿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같이 가야지, 같이 협력을 하면서 믿고 가야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좀 알고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따라오면은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렇게 박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적중률
뭐 접종률은 사실 뭐 저만 높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수험서를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서들이 접종률이 높은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교재가 너무 요약되어 있다. 그러면은 접종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시험에 출제된 모든 내용을 교재에 다 실어요. 그럼 접종률은 100%지. 근데 어떻게 돼요? 교재가 너무 두꺼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불필요한 것까지 공부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구구절절 다 들어가 있진 않고 제가 기출 문제 중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아, 얘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버려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재에 안 났어요, 아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단원별 기출 문제 풀때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차피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요령을 섞어서 문제 푸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이제 한번 출제되고 두번 출제됐다. 근데 요즘 내용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심화 내용으로 넣어서 얘는 출제가 가능하니까 추가로 좀 봐둬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 드릴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은 제가 또 찝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중률이 그게 제가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이제 문제 경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아, 최신 출제 경향, 요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이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합격이, 우리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나의 직업을 공무원으로 갖고 그 이후에 나의 또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합격이 아니에요. 합격 이후에 그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궁금할 건데, 정도는 비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많은 합격 수기를 봐보면은 수험생들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합격생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수험 기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 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야? 어떤 애들은 막 벼락치기 막 해가지고 다음날 좀 되게 잘본 애들도 있고, 근데 나는 벼락치기 못해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하루에 뭐 10시간을 꼬박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8시간 하고 집중하되 나머지 시간을 좀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인지를 먼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나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합격 수기를 조금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 나랑 좀 맞는 것 같아를 찾아가는 게좀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랑 전혀 다른 성향의 공부 스타일을 따라가지 마세요. 못해. 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5개월 만에 합격할 때, 그래? 나도 그럼 5개월 만에 합격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처럼 해! 막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아침에 하루에 13시간 순공부 시간을 넣어. 한 달하고 지쳐서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나랑 안 맞는다면. 그래서 우리 합격생들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3개월, 5개월 만에 단기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학생의 스타일인 거고, 어떤 학생들은 좀 더, 아마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고 많을까요? 이런 수험생들이. 보통 이제 1년 만에 합격하거나, 한뭐 2년 만에 합격하거나, 이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시간 배분을, 시간 조절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면서 나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노는 날을 만들어놔. 그래서 죄책감 갖지 않고 놀아요. 마음껏.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나머지 또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구체적으로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 우리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딱 준비할 때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그 합격수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공중보건 기본서 몇 회독 했어요. 3회독 했어요. 10회독 했어요.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회독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한 번에 이 내용을 다알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한 번에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이나 두 과목의 특성, 이두 가지 과목의 특성이 뭐냐면, 얘가 하나의 전공 분야라기보다는 여러 전공 과목들을 묶어서 짬뽕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중보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질병에 대한 것도 나오죠. 환경보건에 대한 것도 나오죠. 산업보건도 나오죠. 뭐 모자보건, 이 학교보건, 인구계획, 보건행정, 이런 너무 다양한 과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그 어떤 이제 이론 중에서 차근차근차근 진도를 나간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 과목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다른 내용인데 모두가 조금씩 겹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뭔 소리야 라는 내용이 뒤에 파트 가면 나와 다시.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 다 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어 이게 그 말이었구나. 아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에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이해가 이제 깊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들이 나중에는 아 이건 너무 쉬워서 내가 더 안 봐도 돼 할 만큼 되게 가벼운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한 번 딱 수업을 듣고 한 번 공부를 하면서 나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다 똑같아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결국은 반복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가 단답식이 아니거든요. 넷 중에 옳은과 그릇이어서 딱딱 떨어진 단답형인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구구절절해서 긴 문장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읽고 내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암기로 안 되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접근이 안 돼요. 문맥상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이해도가 높아질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 공중보건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처음에 가장 심장을 이렇게 바위로 짓 누르는 것 같은 무게감을 주는 내용이 뭐냐면 뭐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 외워야 되는 것 이해로 할 수 없는 기준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왜 시험 문제로 되나 몰라. 아니 공무원들이 그걸 외워서 가서 보나 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도 그 시험 문제 나와요. 왜?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서 틀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또 뭐 감염병 분류해서 외우는 것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반복하고 이해가 되고 나면은 저절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한테 감염병 종류 외우지 말라 그래요. 처음에 외우지 말고 그냥 아 이게 이런 질병이구나 그래서 질병을 공부하다 보고 나중에 이제 질병을 쭉 공부하고 나면은 나중에 아 이게 이런 질병이니까 몇 급이겠구나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르는 질병들 기타 등등 질병들만 추가로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고 최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쌓아놓고 이해가 다 됐다. 이해가 다 된 건 아니겠지만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합격을 위한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령을 피우려고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고 문제도 굉장히 지엽적인 데서 나와요. 그러면 이런 지엽적인 것까지 보기 위해서는 내가 꼼꼼하게 이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령 피워서 막 이제 요약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막 보면은 80점은 맞아요. 제가 제 교재에도 요약집이 있죠. 이제 안심노트라고 요약집이 있는데 제가 그 안심노트를 설명드릴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은 80점은 맞는다. 80점은 맞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80점이 뭐 80점을 맞으면 안 돼요. 80점은 떨어지는 점수예요. 여러분들 보건직렬 수험생들이 공부를 잘해 열심히 해 그러니까 정말 잘해요. 그래서 다른 직렬에 비해서 합격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고 매년 해마다 차이가 나지만 보통 90점 이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시험 보는 지역에 내가 시험 보는 해에 90점 이상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대부분 높아요. 어쩌다 운 좋게 70점대 합격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합격선이 70선인 거지 위에 만약에 3명이 합격했어요. 근데 2명은 90점, 뭐 95점인데 1명이 70몇 점이에요. 중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선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최대한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는 시험은 한 지역에 굉장히 소수 채용이잖아요. 가끔 경기도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 뭐 다섯 명 뽑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하려면 내 목표 점수는 얼마?
100점이어야 돼요. 100점을 어떻게 맞아? 100점 많이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고 나면은 저 공중보건 100점 맞았어요. 보건행정 100점 맞았어요. 정말 많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기본에 가장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지 지엽적인 것까지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까지 딱 덧붙였을 때 100점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는 제가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다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남 앞에 가서 말하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발표 손 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강의하는 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서 저는 학교 강의를 할 때, 대학에서 강의할 때 되게 싫었어요. 저기 뒤에 애들 막 그루프 말고 화장하고 있고 막 딴짓하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고 거기에 제가 가진 재능이 뭐냐면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는 재능은 제가 정말 타고났어요. 타고났나? 습득된 건가?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주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주는 능력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어떤 과목, 어떤 파트에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냐면 역학이랑 보건통계가 우리 과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역학이랑 보건통계는 보통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싫어했어요. 역학 연구 방법론. 그 다음에 보건 통계, 통계학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보통 수험생들이 역학이랑 보건 통계로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제 수업 들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수업 내용만 이해하면 문제 바로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굉장히 쉽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매 파트가 넘어갈 때마다 결국은 이 서로 각각 다른 파트지만 내용이 조금 조금씩 딱 중복이 돼요. 앞에서 나온 내용이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 뒤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앞에 단어만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숙지를 시켜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암기해요.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은 우리 이제 공중보건 역사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몇 년도에 무슨 사건, 몇 년도에 누구 이런 거 외우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저랑 기출문제 풀이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져서 여러분들이 다 말하고 있을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제 가능한 모든 내용들을 교재에 넣되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 굳이 보지 않을 것들은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심화이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는데 심화이론 같은 경우 사실은 원래 출제가 안 되던 내용인데 의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있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인데 그게 보건연구사 문제에 나와요. 근데 보건연구사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건직이나 기술직 문제에 걔를 갖다 써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가 시작된 것들이 심화이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심화이론, 난 보건연구사 아니니까 심화이론 안 봐도 되겠네?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네들을 통해서 100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심화이론까지 잘 보시면은 전체 범위에 대한 공부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뭐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예전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출제되는 것들이 있고 요즘 들어서 출제되기 시작한 애들 근데 빈도가 높아지는 애들 이런 것들을 수업 중에 제가 계속 짚어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거기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이 도움이 될 거여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전체 커리큘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이제 기본이론, 심화이론, 단원별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특강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딱 한 시즌이 끝나는 거예요. 저의 한 1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본이론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제 시작하는 수업인데 기본이론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낱낱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이거 다 보라고?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구구절절 다 읽고 얘기해주고 자꾸 그래. 그냥 중요한 것만 정리해주지. 그러면 제 수업 듣지 마세요. 그냥 심화이론 들으시면 돼요. 심화이론은 딱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다 훑을 거예요. 왜? 그 모든 곳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훑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쉬운 내용이에요. 가서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봐요, 안 봐요?
잘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업 중에 저랑 같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기본 이론이 8월부터 10월까지 12주 정도 대략. 대략 10주. 숨 막히지. 근데 공중보건은 12주를 채워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이 보통 50강 좀 넘어가거든요. 보건행정은, 조금 짧아요. 보건행정이 조금 짧고, 공중보건 아마 조금, 공중보건은, 보강을 조금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까지 해서 12주 동안 기본이론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거고, 심화이론에서는 핵심,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애들을 요약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기본서에 제가 심화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화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심화 이론은 요 심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심화 이론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을 조금 이해한 다음에 봐야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짧아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이기 때문에 6주 정도면은 수업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원별 기출 문제가 1월 달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시험이 이제 10월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0월까지 시험을 제가 최대한 복원을 해서 기출 문제집이 나오고, 그 기출 문제집 가지고 3주, 3개월. 그래서 마찬가지로 12주 동안인데, 마찬가지예요. 공중보건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중보건이 조금 더 길 거고, 보건행정은 좀 짧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는 한 10년치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중보건 보건행정이 거의 대부분 문제가 비공개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공개로 하고 있고 지금 2014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직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 보건행정이 원래 비공개였다가 재작년부터 2021년, 2년 그때부터 공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시험 보는 날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다 비공개로 그냥 자체 출제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복원해서 만든 문제들이고, 이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 수업 때는 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만약에 수업을 못 듣는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라도 여러 번 보셔야 되는데,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아, 어디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가 완벽하게 좀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기출 문제 수업할 때 제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해드리는 게 뭐냐면 문제 푸는 요령. 그 똑같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다 알아. 너무 잘하는데 이상하게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좀 모르는 것 같고 나보다 덜 공부한 것 같은데 시험 성적이 잘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얼마나 잘 파악했냐라는 거예요. 공중보건 시험은요, 여러분,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비공개되는 시험 특히. 왜냐하면 다른 뭐 국어, 영어, 한국사 뭐 이런 과목들과는 다르게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은 약간 뭐 철학적인 내용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어떤 내용에서 이게 옳은 내용이 됐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틀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뭘 발휘해야 되냐면 이 출제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요. 근데 가끔 학생들 보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쉬운 문제를 틀려. 이런 학생들이 어떤 거에서 그런 쉬운 문제 틀린 게 나오냐면 자기만의 함정에 빠져. 혼자 문제를 비비꼬아 막 별 내용 없는데 여기에서 이거 있으니까 이거 이게 아닐까 막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엉뚱한 답을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문제 나올 때 있잖아요. 기본서에 없는 거, 완전 새로운 거, 그런 것들은 한 번 나오고 보통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 힌트가 있어요. 문제 안에서 나름의 생각을 해보면은 아 요러요러 하니까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최대한 연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3주 동안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하고 나면은 이제 4월 달에 4주. 그래서 이제 4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모의고사.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4주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배포를 하고 시간을 재면서 시험을 보고 저랑 다시 문제를 풀고 하는 걸 반복을 할 거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시간 재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시간 딱 재면서 문제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떨려. 여기서 하는데도. 여기서도 떨리는데 시험장갑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모의고사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어렵게 해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이제 웃어. 되게 어려워서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막 좌절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데, 어렵게 출제를 한 거예요. 어렵게 출제를 한 거고, 그렇게 연습을 해놔야지 실제 시험장 갔을 때의 부담이 덜해요. 쉬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5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그쯤에 파이널 특강을 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총정리. 그래서 공중보건도 총정리, 보건행정도 총정리 하는 것까지 해서 강의가 끝날 거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짜가 기술직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보통 3월에서 4월에 시험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 중에서도 의료기술직은 3, 4월에 보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험은 6월에 있죠. 그래서 6월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수업을 뭐 이렇게 기본 이론부터 파이널까지 다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몇 가지 수업만 골라서 들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 내가 처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 이론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들을 수 있으면은 문제풀이, 단원별 기출문제풀이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럼 당연히 기본 이론을 들어야 되죠. 나 하나밖에 못 듣는데 심화 이론.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충분히 준비를 했고,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시험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근데 혼자 공부하기엔 좀 그렇고 수업을 좀 듣고 싶어 라고 하면은 심화 이론이랑 뭐 모의고사 정도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점이냐. 자, 오늘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시험을 봤어. 작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그 친구들끼리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은 차이로 떨어졌으면 얘기를 안 할 거야. 근데 한 문제 차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잖아. 한 문제 차이가 수십 명이에요. 사실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먼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 면접 시험에서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해. 정말 멘탈이 나가죠.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고, 했는데 되게 간당간당하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반복해서 뭐 2년 차예요, 3년 차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의 상태가 다를 건데, 자, 우선 오늘 공부를 시작한다,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은 우선 다음 시험,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에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또는 뭐 간당간당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학생들, 아깝잖아.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하겠지. 근데 그게 한 번 더 반복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간당간당한 점수에서 떨어졌다라는 건 내가 그 정도 공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붙어요. 결국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수준에, 근데 만약에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게 떨어진다, 합격선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많이 덜 했구나, 공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조금 더 공부 방법을 바꾸거나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거나, 내가 어떤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에서 자꾸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거고, 이제 아깝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졌다. 너무 무섭잖아.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죠. 근데 여러분, 한 명 뽑는데 세 명을 합격을 시켜놓고 두 명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면접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근데 저도 처음 강의할 때 우리 실강생이 필기에서 붙었는데, 첫 번째 해에 필기에서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왔어. 근데 저는 제가 공감 능력이 좀 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데 그 학생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완전 내가 막 죄인 같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학생을 보는데. 근데 이 학생이 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들어왔어. 그래 또 공부를 했어. 또 필기를 붙었어. 면접에서 또 떨어졌네. 그냥 걔를 데려가서 밥을 사주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얘가 수업을 들으러 안 왔어. 근데 혼자 공부를 했나 봐. 그 다음에 저희 합격자의 밤 할 때 이 친구가 왔어요.
합격을 한 거예요, 최종. 면접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깨달아. 근데 그 친구가 어디에 합격을 했냐면 처음에는 얘가 되게 주변에 많이 흔들리는 애였고 막 여러분들 막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성적 지역별로 해서 성적 공유하고 내가 몇 등이겠구나 막 이런 거 하고 전부 막 이렇게 이런 애였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시험 보는 지역도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막 이렇게 경쟁률이 어디가 낮을까 막 고민해서 가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두 번을 그걸 겪고 나니까 얘가 이제 그냥 놔버린 거예요. 놔버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파주시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붙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청 가까운 파주 보건 지소로 출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죠. 이 친구한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이제 공부가 이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합격하는구나. 근데 어디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근데 이 친구 하나의 케이스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케이스에서 이걸 봤어요. 제가 이걸 수업 때마다 꼭 말씀을 드리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건 내가 뭐야? 성적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 봐도 그 성적이 나와. 이 성적이 나와요. 그럼 또 붙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합격을 하는데 그렇게 면접에서 떨어졌다가 합격한 친구들 대부분 자기가 제일 자기 집에서 가깝거나 가기 좋거나 이런 데로 갔어요. 한 2년 전, 3년 전 우리 그 대방고시학원 유튜브에도 이렇게 여기 수업 저랑 굉장히 친한 학생인데. 의료기술직 학생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합격하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 수험생들한테 자기는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거를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는데 얘가 너무 똑똑해.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잘해요. 그래서 첫 그 공부 시작하고 첫 번째 그냥 다른 지역 한번 시험이나 봐볼까 해서 어디 충남인가 충북인가를 시험을 봤는데 필기가 덜컥 붙어버렸어. 얘는 서울에 사는 애인데. 그리고 충북으로 갈 생각도 없는 충남으로 갈 생각도 없는데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지. 그래서 그건 너 자리 아니니까 괜찮아. 이제 그리고 나서 경기도 시험 이제 목적했던 경기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한 해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 시험을 봤는데 그때 얘가 본 지역이 필기 합격자가 두 명이었고 자기는 95점, 합격선은 90점. 그럼 내가 고득점자잖아. 당연히 붙겠지. 근데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누가 봐도. 당연히 얘가 붙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괜찮은 학생인데 경기도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특히나 완전히 블라인딩이에요. 성적. 성적 전혀 상관없이 보통 웬만하면 고득점자가 붙거든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득점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블라인딩으로 하는데 얘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떨어졌다고. 근데 진짜 너 지금 나한테 혹시 장난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근데 진짜 떨어진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 이제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라고 했고 그해 이제 그게 2월인가 3월 시험이었고 6월에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서울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붙어가지고 그 친구 집이 여기 대방 이쪽인데 사당 쪽?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임용되고 애기 낳고 지금 다시 복직하고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수험생들 중에서 혹시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다 괜찮아요. 그냥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친구가 처음에 그 충남이지 충북인지 어쨌든 면접에서 결국 붙었어. 갔을까 안 갔을까? 갔겠지. 근데 남편은 서울에 있고 자기는 하고 애기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할 거야. 아, 떨어져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제가 경기도도 붙었어. 근데 너무 집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앞에 시험에서 면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더 좋은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이 합격선에 올라와서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안 됐다? 그거는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면접관들이 보기에 내가 뭐 부족해 보이나?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자리 아닌 거야. 거기 갔으면 진짜 싫었을 거야. 막 나랑 안 맞는 사람 있고 막 그랬을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 더 좋은 데로 가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저한테 많이 그 상담 오는 수험생들 중에 하나가 맘시생. 애기 키우면서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들 애기 키우면서 애기도 막 그 2돌, 3돌짜리 애기를 키우면서 시험에 합격하는 공무원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난 애도 안 보는데 내가 떨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아기를 키우면서 밤잠 쪼개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한 수험생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은 울었대. 너무 그 자기도 이제 애 키우면서 공부해서 너무 힘든데 그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울었대.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합격했다고 연락 주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이 많아. 나이 많은데 면접에서 붙을 수 있을까? 또 이거 되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저 처음에 강의할 때 딱 그때 40살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만 40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결혼해서 애만 키우다가 애들을 이제 중학생이 됐고 만으로 40이 넘기 전에 나 공무원 시험 한번 봐볼래?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해서 와서 저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와서 저한테 저는 올해 딱 1년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대학을 졸업하고 20년이 있다가 공부를 시작한 거니까 이게 공부가 되겠어. 근데 이게 어려운데 열심히 했고 선생님이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해드리면은 시험을 평택으로 봤어요. 근데 평택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평택에 살았었거든. 그 정도로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살았던 대로 가야 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경기도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근데 시험을 보고 점수가 85점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점수가 계산, 그래서 아, 나 떨어졌겠구나 하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버렸어. 괌인가 어딘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다른 친구가 그 지역에 합격선을 봤더니 선생님 점수보다 낮은 거야 합격선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연락을 해줘서 합격자 등록 마지막 날 저녁에 막 급하게 합격 등록을 하고 왔어요. 근데 면접이 너무 걱정이 되잖아. 근데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평택에 계시고 우리 마찬가지로 합격자 예방할 때 오셨는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거의 보건 소장님급이지. 딱 그냥 봤을 때는. 근데 너무 행복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면접에 붙고 뭐 최종 공무원이 되고 나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상태에 맞게끔 멘탈 관리 잘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제가 강의 시작할 때 항상 먼저 해드리고 가는 건데 너무 OT가 길어졌다, 그쵸?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좀 하고 갈게요. 자,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나의 현실이 된다라는 게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의 삶의 가치관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해요? 난 나중에 뭐 해야지? 나중에 결혼해,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뭐 이런 취미를 가져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생각한 대로 가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돼? 계속 코끼리만 생각나는 거야, 사람은. 생각하지 마는 기억 안 나고 코끼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야.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줄 때 어떻게 점지해 주냐면 내가 만약에 너무 이제 딸이 낳고 싶어요. 근데 아들 낳으면 어떡해?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이야. 넷째야. 아들 낳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아들이면 어떡하지?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아들만 들리는 거야. 아들을 점지해 주고요. 딸락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딸을 점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는데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데는 없어. 떨어지면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떨어지면. 떨어져요, 그러면. 그럼 뭘 생각해야 돼? 합격을 생각해야지. 근데 또 그게 생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하시라고 하냐면은 뭘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희망 점수를 적어두세요. 요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계속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을 조기 졸업하는 비법이 요거였어요. 희망 점수 적어놓는 거. 저는 항상 공부할 때 포스트잇에다가 과목별로 시험 보는 과목들 있잖아요. 과목별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다 적어놔요. 그럼 대부분 만점이거나 뭐 한 문제 틀리거나 이런 점수지 이렇게 적어놔요. 공부를 하다가 그걸 딱 보잖아요.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저게 정말 내 점수가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 공부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리고 그 점수까지 못 가더라도 가까이는 가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중에 한 친구가 2년, 그러니까 첫해 공부하고 떨어졌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왔었는데, 이제 1년 공부하고 떨어졌어. 학교 복학한 다음에 다시 졸업을 하고 다시 왔어. 그리고 시험을 보고 이 친구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합격 후기 이렇게 영상, 동영상 있거든요. 우리 유튜브에, 대방고사학원 유튜브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합격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그거 희망 점수 이거를, 그래서 마지막 합격하기 직전 시험 때는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언니들한테, 언니 저 이번에 공중보건 몇점 맞을 거예요. 언니 저 이거 몇점 맞을 거야. 이걸 막 얘기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처음에 얘가 합격할 수 있을까? 잘 따라오고 있나? 불안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희망 점수를 적어놓는 것은 내가 공부할 때의 기분에, 멘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간대니까.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나는 나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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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난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이런 취미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결국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 올 거예요. 합격 수기를 미리 써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합격 수기를 쓴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해서 얼마 만에 합격을 했다라는 걸 수기로 써버리면은 그게 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격 수기를 계속 보세요. 실제로 우리 합격생 중에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합격 수기 써서 책 앞에 딱 붙여놓고 그리고 공부를 했대요. 책이 너덜너덜해지도록. 합격하자마자 달려왔어 나한테. 신나가지고. 합격 수기도 미리 써보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상,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또 막상 합격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자꾸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합격한 다음에 내가 뭘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공무원 시험 합격이야? 아니잖아. 그냥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합격이 아니야. 합격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경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용인 쪽으로 삶을 볼 거야. 그러면은 용인 합격하면은 그쪽 집을 어디다 얻을까? 그래서 요 정도면 출퇴근이 뭐 차로 가능하면 차를 사야겠구나. 그럼 그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내가 퇴근하면은 취미생활은 뭘 할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합격해서 출근하는 상상. 우리 어떤 합격생은 그래서 자기가 시험 보고 싶은 지역 보건소 그 사진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공부한 친구도 있거든요. 합격생 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세요. 자,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상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운이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내가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믿어야 돼. 신념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믿고 가야지 할 수 있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한테 너는 그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이런 거에 나온 얘기인데 프랑스의 어떤 되게 시골 마을에 가난한 집 여자아이가 점성술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점성술사가 너는 나중에 프랑스의 왕과 결혼할 거야. 넌 그런 운명이야 라고 얘기하고 한 거야. 얘는 그거를 굳게 믿어요. 그리고서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고 왕비가 됐어. 이게 뭐냐면 내가 들은 그 얘기를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해버렸으면 그 길로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합격해서 공무원이 돼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길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뭐 나중에 결혼 생활, 노후 생활 모든 삶에서 이거를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트 매일 아침에 딱 매일 적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생각에 말도 안 되는, 나는 1년에 10억을 벌 거야. 막 이런 거 다 적어놔요. 근데 안 될 것 같죠? 아직은 안 됐어. 근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옛날에 내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생각했던 미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32살 정도에 결혼을 제가 늦게 했는데, 그 제가 32살 때 제 친구들은 28에 결혼을 다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때는, 그래서 이제 32살이 됐을 때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나중에 뭐, 아주 능력있고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강의하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살 거야. 근데 그냥 막연하게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하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남편이 정말 너무 능력은 있는데 너무 안정적이야.
그다음에 나는 일주일에 이틀 강의를 하고 하루에서 이틀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미생활을 하고 있어. 생각한 대로 됐네. 그다음에 중간에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그때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한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결혼 안 해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돈에 또 집중을 한 거야 그때. 그래서 아, 이 정도 벌었으면 좋겠어라는 나의 그 목표 금액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목표 금액이 돼 있네. 더 많이 생각할 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겪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좀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걸 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꼭 필요한 진짜 마인드셋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저런 그런 에세이 무슨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왜 자기계발서겠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돈 뭐 부자 되는 법 뭐 부자의 마인드 이런 거 찾아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랑 다 똑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난데? 이거 난데? 그럼 나 부자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서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 과 함께 꼭 빠른 기간 안에 합격해서 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돼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